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71년 돼지띠 유월운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이렇게 행운의 카드를 쭉 펼쳐두고 행운아 행운아 한번 불러보고 우리가 행운이 좀 나와줘야 되니까 우리가 운칠기삼이라고 일단 운이 좀 좋아야 돼, 사실은. 자,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1971년 신해생. 돼지띠 유월운을 보면은 사자성어부터 한자 해봅시다. 전체적인 게 지족불욕이라. 지족 만족함을 안다는 거거든. 지족. 근데 불욕. 자, 이게 어떠한 그 자기의 그 고집, 집착 뭐, 원하는 것이 극단적일 적에, 그걸 좀 이렇게 내려놓고, 그러해야지 된다 이거지. 아, 요만큼 갖고 만족을 해야 돼. 이만큼을 자꾸 얻으면 골치가 아프다 이거지. 응? 심신이 모두 불안하다 이거지. 만족감을 높여버리면 조그만 데서 만족을 찾아야 되는데, 응?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조그만 것에서 매사에 감사하며 살라는 우리 흔한 그런 말을 하죠. 이달은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 저 동북방에 지금 아직 봄이 안 왔는데 봄이 조금 있어 온다 이거야. 거기다 이제 훈풍이 부는데, 봄이 와서 훈풍이 부는 그때가 곧올 것이니까 지금 너무 과하게 욕심부리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한번 봅시다. 어차피 일을 해야 되니까. 비즈니스 면에서는 그러네. 청량리로 갈까? 영등포로 갈까? 서울역으로 갈까? 참 갈등이 많네. 그냥 헤매는 거지, 뭐 헤매는 거야. 일에 대해서 그게 헤매버리면은, 문제가 좀 있죠. 자, 변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욕심은 많은데, 그걸 방향 설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야, 방향 설정을. 방향 설정을 못하면은 계속 흔들리는 거지, 뭐. 우리가 그 요즘에 보니까 출렁다리라는 게 있더라고. 가면, 이렇게. 출렁다리 가면, 어유 여자분들은 그 무서워서 줄 잡고 꼭 잡고 그냥 남자 손 잡고 줄 잡고, 아유, 이렇게 가더라고. 그러한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림이 있을 적에, 마음의 흔들림을, 어떤 결론을 이렇게 내린다? 흔들림이 많을 때 결론 내리면 그거 잘못될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달엔 혹시나 어떤 결론을 내릴 적에, 내릴 일이 있다면은, 조금 유보해라. 왜냐면 지금은 마음이 이게 좀안 좋은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 내리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긴다 이거지. 자, 우리 카드를 한번 뽑아봅시다. 카드, 응? 자, 비즈니스 카드. 비즈니스는 건강하고도 같이 직결이 되니까 이거 신경을 써셔야 됩니다. 자, 비즈니스는 어떤 카드냐? 오유, 좋다. 마음이 지금 허공을 나르네. 자, 이건 천지이냐? 여기에 작대기 하나 딱 꽂으면 왕이야. 청량리로 갈까? 영등포로 갈까? 헷갈림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카드에선 좋은 카드가 나와서 하나만 갖다 딱 꽂으면 왕이 되는 것이니까. 이거 희망이 있네? 우리 이쪽으로 생각을 합시다. 그럼 더 좋잖아? 그렇죠? 자, 어디, 봅시다. 자, 다음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너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그런 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혹시나, 어디 투자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 하면은, 요것이 이제 자금이 들어가겠지. 요 자금을 마련하는데, 일단 돈이라는 것은 한번 이렇게 갖다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내 돈이 아니야. 내 손에 있을 때만 내 돈이에요. 자, 일단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기가, 별로 그렇게 좋은 시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정해서 지금 자금 투자 덜렁 이렇게 하지 마라.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로서 조금 더 이렇게
뒤를 좀 빼봐라. 응? 마음이 그냥 막 끌려 들어가서 결정해버리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일이 벌일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가 되는데, 우리 카드에서 좀 존재 나왔으면 좋겠다. 자, 이 카드에서 어떻게 좋은 자가 나오냐? 자, 너도 나도 사랑하는 돈, 좋은 자가 나와봐라. 아유, 숫자네. 이건 목숨 숫자야. 노인 숫자도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건 한 것만큼, 들어온다. Give and take. 이것이 똑같다, 이거지. 똑같다, 이거지. 조금 좀 내가 한 곳에 두 배, 세 배 이렇게 들어오면 어디 덧나나? 근데, 조금 아닌 것 같아. 한 것만큼 들어온다. 이럴 때는 별로 뭐 좋다고 보기는 좀 그렇죠. 왜? 한 것 이상으로 들어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네. 조금 저기 하니까 우리 카드 한 장 더 뽑아 봅시다. 어떤 얘기를 또 하나? 한 것만큼 들어온다? 어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아유, 이 돈 얘기는 참, 아유! 자, 이건 깨질 판데, 이것은 조절해라, 조화롭게, 응? 화합해라, 그런 얘기네요. 자, 일단 우리가 음상으로 깨진다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 조정을 하건 화합을 하건 어찌 됐든 간에, 응? 그렇죠? 별로 좋다고 볼 수는 없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 내가 좋다고 할 때는 몰라도 특히 이제 이렇게 별로다 이렇게 흉하다고 할 때는 그걸 슬쩍슬쩍 비켜가라. 미리 알고 있으면 조금 이렇게 비켜가기가 쉬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뭔가? 사랑이죠. 자, 부부간의 사랑, 부모 자식간의 사랑, 회사 동료간의 사랑, 응? 뭐 상하간의 사랑,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사랑이 다 사랑이다. 그 사랑의 얘기는 어떻게 될까? 응? 사랑 관계에서 이달에는 권태기. 권태기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신나게 좋아하다가도 그 이렇게 막 이렇게 괜히 싫어지고 좀 이렇게 멀리하고 싶고 그런 걸 왜 권태기라고 하죠? 그러한 것이 있는, 그러한 권태기가 작동하는 그런 달이네.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 모든 게 내 마음에 이제 문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좋다 나쁘다는 내 마음대로 맹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관계든 간에 진심을 다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한데, 자, 우리 좋은 카드를 한번 뽑아서 이거보다 좋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저도 나쁜 얘기하면 약간 껄쩍지근해요. 자, 어디? 사랑.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사랑인데, 그 사랑의, 아유, 양자네. 양자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양자는 지금 임신 9개월이 돼가고 다음 달이면 이제 출산을 하는데 살쪄 그런 거야. 말을 안 하면은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수도 있어.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갖고 있으면 배가 나왔는지 배가 들어갔는지 모르잖아. 근데 나 임신했어?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랑이든 간에 말로 일단 표현을 해라. 말로 표현을 안 하면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쟤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쟤가 나한테?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일단 속에 있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이달의 사랑에 관한 얘기다. 어떻게? 어떻게? 자, 카드 한 장 더 뽑아봅시다. 자, 어떤 얘기가 나오냐? 어디 봅시다. 열심이네. 동서남북 전부 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사통팔달로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제 넓게 그렇게 가져야지 좋겠다. 말로 표현할 수. 왜? 사람이 은큼하고 뭐 비밀을 만들면 동서남북 다 사통팔달 다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아주
이렇게 솔직하게 동서남북을 전부 다 하면은 이게 사통팔달 다 되는 거거든. 만사형통이 될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어디 보고. 자, 그러면은 또돈 사랑 일 얘기 이외에 당신이 알고 싶어 하는 거, 아이, 그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있지?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생각했죠? 알았어. 그럼 우리 카드에서 그 어떤 얘기를 해 주시나? 그 기타 등등에서 어떤 것이냐? 아요 직진해래네. 그런데 이건 장군장자거든. 직진해라. 그런데 여기에 이 장군장자에 든 것은 거기에 반의 여자의 마음이 있다. 내가 지금 산의 대장부야. 쫙 직진을 해. 그런데 반쪽의 여자 마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어떠한 경우라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요런 것이 뒤따라야 되겠다. 무조건 직진해라는 데라도 그냥 겁대가리 없이 그냥 어? 아무런 조심도 안 하고 가지 말고 조심 조심에는 여자의 마음을 갖고서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안전할 것이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어떤 결과가 나올까?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랬는데 그래도 아쉬우면 한장더 뽑아드리지 뭐. 어디 한장더 뽑아봅시다. 어떤 거냐? 욕심 부리지 말라네. 욕심 부리면 손해 본다. 바로 그 자입니다. 자,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했으니까 참조하셔갖고 좋은 일을 한번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응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